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딩동댕 유치원을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뚝딱이 아빠 뚝따라따 뚝딱딱 하하하 이것만 지금까지 한 30년 하고 있어서 모국을 어렸을 때 저랑 함께 하고 이쪽에 오신 분들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제가 사입은 걸 아무도 기억 못하는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입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2018년 동계올림픽 폐막식 제가 사입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유니버샤도 대구세계 육상선수권대 그리고 개그맨들 중에서 유엔본부에서 평화콘서트를 그리고 뉴욕 카네기홀에서 피스콘서트를 사입은 사람은 저뿐이 없습니다. 저 뚝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Say ho! 오늘은 따라서 하세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예.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굉장히 스피드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 쇼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많은 연예인들과 영화배우와 그리고 이웃이 함께하는 세계 제가 여기서 세계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노래자랑 하고 한번 해쳐보세요. 전국 노래자랑처럼 세계 괜찮은데요? 나중에 저하고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야! Yeah!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웃에서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우리 한민족 노래자랑 장지아랑의 하문호님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은 묻기 마세요를 신청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합니다. 응급처치 쉼터 앞으로 가가지고 2절을 거기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으면 박수 보내주세요. 응급처치 쉼터 할로 예 거기서 노래 부르면 2절 부는 줄 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번에는 초청 가수가 되겠습니다. 가수 유하님의 무대입니다. 소리 질러 박수 함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유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축제의 날이니까 신나게 즐겨보실까요? 자, 가겠습니다. 디스코 메들리 슛! 다 함께 박수 쳐주세요. 음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슛!
시간 되세요. 이야, 대단한데요? 요한 씨의 무대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제 서서히 오늘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들 모이고 계시네요. 와, 꽉 찼어요. 뒤돌아보지 마. 내가 쪽팔리잖아. 이건 저 대통령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써도 돼요. 아유, 좋아. 오늘 저 특히 LA의 우리 글로벌 상공회의소 회장이 선물을 준비한 모양이네요.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게임을 해서 한 사람 나한테면 전원 백화점 상품권을 10만원짜리 주는 거예요. 100달러짜리로. 쉬워요. 제 손에 이렇게 싹 스칠 때 박수 좀 되는 거예요. 쉽죠? 연습 시작. 한 사람이라도 들리거나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꽝이에요. 선물은 없어요. 오, 완벽한데? 자, 그럼 이제 박준비. 박준비. 시작. 아깝습니다. 손이 지나갈 때 박수치라고 그랬죠? 네, 뭔 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음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아마추어 가수입니다. 김재윤님의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노래네요. 박수와 함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에 들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어떻게 2등 안에 들겠어? 자, 오늘 심사하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이십니다. 한국영화연합회 정광석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부위원장님이시죠. 한국영화연합회 고문 변호사이시죠. 원동성님을 소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966년 미 8군 미니 걸스 리더로 활동하셨고 지금 LA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캐리 조 씨를 소개합니다. 예. 음악에 빠져서 미혼입니다. 저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꼭 소개를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영화연합회 유영미 총무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아, 이번은 저 체육인이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에서 울산에서 전국체전 103회를 하는데 거기에 미국 선수단을 끌고 그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또 개막식 사회를 봅니다. 함께 하실 분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셔요. 네, 유영민 씨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글로벌 상공회의소 한명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웰컴.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승진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아마추어거든요. 큰 박수 항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인사 좀 하세요. 이리 나와서. 네, 이 저 노래가 지금 금방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이 성격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래요? 뭐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그러잖아요. 민들레가 일편단심이지만 흠이 하나 있어요. 민들레는 씨를 아무데나 뿌려. 뭐 어때? 뭐 우리 뭐 이웃에서 이렇게 찾기 자랑하는데 노래 금방 바뀌면 어때? 어때요?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 박수 보내주세요. 애인 출발합니다. 구수하고 좋죠. 아, 뚝배기 같은 느낌. 아, 방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래 조금 짧다 생각하시면 앵콜라고 외쳐주시고 2절은 저쪽 응급처치 심포에서 보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쁨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초청 가수가 되겠습니다. 선예지양을 소개합니다. 잘생긴 사람 박수 함성 소리 질러 어서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바뀌었나요? 네네. 자, 49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메들리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와주십시오.
차죠?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인가요? 근데 네. 뒤에 가수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닙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앵콜로 했잖아요. 뭐 앵콜 하셔야죠. 저기, 가수님. 네. 응급처치 심터에 가서 해야 돼, 가수도. 관심 있는 사람 저기로 가야 돼요. 네, 가수도 똑같아.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요. 저기 뒤에 일어나서 흥겨워서 춤추신 분 일어나보세요. 아, 거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춤을 춰줬기 때문에 LA 중에 어떤 글자를 원하세요? 선물 드립니다. L이에요? A예요? LA 축하드립니다. L을 택하신 분은 백화점 상품권이고 A를 택하신 분은 와우! 그 오른쪽 두 번째 앉아있는 남자를 선물로 줍니다. 괜찮은데? 어머, 저 남자 얼굴 빨개진 거 봐. 어?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아마추어 안청수님의 무대입니다. 고추 출발하죠. 나가게 돼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in USA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아마 저 어르신들이 참 좋아했던 영화죠. 바로 뽕 아시죠? 굉장히 건강한 영화. 바로 영화배우 뽕의 주연 배우십니다. 한태일님의 무대입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여자분들 소리 질러! 오빠 하고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서 그지없는 영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우리 LA도 한국의 문화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심사위원장님도 저와 같이 고국에서 열심히 영화에 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 끝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도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여전히 수사입니다. 아, 우리 아마추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안 교상님의 무대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나를 찾는 사람
감사합니다. 아, 키가 크신 분이 노래 내용, 노랫말이 굉장히 슬퍼요. 그 목이 긴 사슴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무대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1회 세계 한민족 노래 자랑대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20개국을 저희들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민족 여러분에게 한국에 있는 송혜 선배님의 전국 노래 자랑, 이것을 세계 한민족 노래 자랑, 이걸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이번 무대는 김도현님의 무대입니다.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소리 질래. 여보셔. 소리 질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김도현입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순서입니다. 김정홍님의 무대입니다. 아마추어 무대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박수 함성.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보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어 있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박성원이 잘한다. 노래방에서 참 많이 듣는 그런 노래죠. 됩니다. 안소현님의 무대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이야, 아주 예쁜 옷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소리 질러! 예! 그런데 이렇게 뒤에 백댄서가 네 분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분들한테 2달러씩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만 백댄서가 있나 그러는데 2달러씩은 줘야지. 무슨 소리 200불이야.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또 초청 가수입니다. 김정아 씨의 무대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방금 여러분하고 잠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어디가? 자, 이어지는 분입니다. 김정아씨. 이분은 꼭 두 번 소개해야 나오는 분이에요. 이거는 유명한 가수예요. 김정아씨를 소개합니다.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받아도 되는지 여러분께 다 감사드리고 너무나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 힘들었었는데 코로나 잘 복하시고 모두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 가수 팀도 받았는데 한국 가수 활동하실 의상은 없으세요? 제가 지금 UCSB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제약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수 좀 하시면 아시겠네. 예.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군 생활 8년을 한국에서 했었습니다. 21사단 예비역 중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국군 장병 여러분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